도지사 보궐선거를 두고 지금 야당이 또는 우리 여권의 선거권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억 이상 돈이 듭니다. 뭐 하려고 만듭니까? 좀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그렇게 걱정이 되면 아예 여기 나오시질 말하셨어야죠. 그럼 그럴 일도 없고요. 홍준표 지사 목소리를 앞에서 들으셨어요. 홍준표 지사.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이미 확정이 됐죠. 그런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0일 전까지 도지사 사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를 대선 날 같이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홍 지사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본인이 비록 지사직을 사퇴하더라도 그 자리가 보궐선거로 채워지지 않도록 하겠다 공언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제 홍준표 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경남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시민단체에 의해서. 어떻게 된 얘기인지 경남도의회 여영국 도의원 연결을 해보죠. 여영국 도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예. 대선 본선에 출마하려면 지사직은 무조건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선 치르기 30일 전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4월 9일까지 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남 도지사 자리는 자연스럽게 빕니다. 그 빈자리 네. 채우는 보궐선거 치러야 되는데 대선이랑 네. 같이 치르려면 역시 이것도 대선 30일 전까지는 자리가 빈 게 확정이 돼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홍준표 지사는 30일 전까지 무조건 사퇴를 할 거니까 무조건 자리가 빌 거고 그럼 네. 자연히 보궐선거 대선날 치르면 되는 거고 여기에 네. 무슨 어점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 이제 대통령 선거는 그 대통령 사임이 그 확정된 날, 예.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제 그 보궐선거 사유가 시작이 되는데요, 선거 사유가. 예, 예. 근데 이제 지방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예. 그 사임 사유가 통지된 날로부터 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임이 되면 그 순간부터 사임인데. 예.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아니요, 그 이제. 그 공직선거법 200조 5항에 보면요. 예예. 예.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대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도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사퇴한 당사자 말고 대행하는 자가 그걸 가지고 예. 가가지고 또 따로따로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지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보할 시간을 안 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 4월 9일이 11시 59분까지. 밤 11시 59분? 네, 12시가 되면 날이 바뀌지 않습니까? 4월 10일이 되죠, 예. 네, 그래서 4월 9일 11시 59분에 사임서를 그 도의회에 통보하고. 예, 예. 하면 사실 선거관리위원회에. 예. 통보할 시간제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의회에다가 11시 59분 59초에 딱 내면. 네. 본인은 지사직 사퇴한 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들고 이 도의회 사람이 선관위에 가려면은 뭐 무슨 수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든 뭘 제트기를 타고 날아가든 날짜는 바뀌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야, 이걸 이용하겠다는 겁니까? 아, 기가 찰 일입니다. 이게 지금 비공식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홍준표 지사? 예,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법에는요. 예. 명백하게 이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예. 사임 10일 전에 사임 통지를 도의회와 이제 이 도지사기 때문에 예. 행자부 장관에게 하기로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1일 날 지금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비 후보 등록도 안 하고 도지사기 사임도 안 하고 지금 있는 거죠. 이 정면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고 또 본인이 내가 법을 위반해서 뭐 법을 위반해서라는 표현 안 했지만 예, 예. 보궐선거가 없도록 하겠다. 본인이 인위적으로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하겠다고 천명을 한 거나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약간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이 30일 넘어가게, 그러니까 4월 9일 넘어가는 것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편법으로 네. 법에 위반 안 되는 선에서 일종의 꼼수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 또 다른 데 걸리는 게 있긴 있네요? 그렇죠. 지방자치법 말씀드린 대로 거기 걸리는데 예. 문제는 이 법을 위반해도 예.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처벌 규정이 없어요. 네네. 있으나 마나한 법이군요. 그 법은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이해 안 가는 게 아마 청취자들도 그 부분이 이해 안 가실 거예요. 네네. 홍 지사가 대선에 떨어진다고 해서 네. 그 사퇴한 지사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올 수가 없죠. 근데 왜 보궐선거를 못 치르게 합니까? 자기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뭐 이거는 본인은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 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 아, 선거 비용이 많이 드니까 1년 3개월을 그냥 비워두자? 네, 그러면 본인이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핑계를 대려면 예. 본인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안 해야죠. 그리고 정말 자유한국당이 대선 후보로 출마하지 않으면 예, 예. 수천억의 국민 혈체를 아낄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는 보궐선거 하면은 그 도지사 자리가 음흠. 야권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 지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도지사 자리가 야당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대행 체제로 1년 3개월을 버티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자기 아들 시험 합격 자신이 없으니까 시험 자체를 취소해버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아니 권한대행이 만약 1년 3개월 이 지사직을 맡게 되면 네네. 도정에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걸로 우려하세요? 우선 이제 그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예.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선거로 그 선출된 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그 자녀 임기가 만 사임을 했을 때 자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예, 예. 또다시 이제 주민 그 직선으로 예. 단체장을 선출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이거는 헌법 정신과 모든 것을 이제 위반하는 거죠. 공무원들도 좀 해이해지고 그럽니까? 대행이 하면 아무래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당연히 없죠. 그럴 이제 대표성이 권한되면 대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네요. 예. 본인들이 선거를 통해서 위임한 권력이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아무래도 머뭇거리게 될 테고 뭔가 좀 그렇죠. 이제 그런 이게 것들. 이제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관리와 또 집행권을 가지고 인사권 등등을 가지는데 예. 예.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의 권력 행사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유, 왜 말이 없겠어요. 지금 뭐 참 너무 기가 차서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아니, 주민들이 그럼 부글부글하면 정가에서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왜 지금은 여영국 의원하고 몇 분만 나서서 이러세요? 아니요, 지역에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우리 경남 지역에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치 아. 이 여러 권력에.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침묵을 하고 있고요. 어허. 제가 속한 정의당을 비롯한 그 민주당 예, 예. 등등해서 모든 이제 정당과 시민사회가 예. 홍 지사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예. 이건 정말 법을 쓰레기 취급하는 구태사적 발상이다.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정말 쏟으면서 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쿠데타적 발상이다 하면서 어제는 그 지역의 시민 단체가 홍준표 지사를 이미 고발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뭘로 고발했습니까? 이거 법은 다 교묘하게 다 빠져나간 상태인데. 우선 홍준표 지사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상 그 10일 전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되는 예. 이 직무를 이제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 처벌 규정은 없다면서요? 근데 안 지켜도. 네, 그래서 이제 헌법상 예. 형법상 직무유기로 직무유기하고요. 아. 본인이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예. 우리 도민들의 그 국민권이 침해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의 권리를 방해한 죄로 직권남용 혐의로 직권남용으로 이렇게 고발을 했고요. 예. 지금 도민들이 이제 그 고발 소송인단을 지금 광범위하게 모집 중에 있습니다. 출마 선언이 나오더라고요. 보궐선거 이거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나 도지사로 출마하겠소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던데 이건 뭡니까?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도지사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에 따른 보궐선거 예. 네 그리고 만약에 4월 9일 날 예. 이게 도지사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예. 15일 날 도지사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준비할 시간조차가 없는 거죠. 음흠. 그래서 이것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예. 각 정당 후보들이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입장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압박을 위한 어떤 그런 행동이신 거군요. 단순한 압박의 의미를 넘어서 예. 이제 홍준표 지사의 민주주의 유린 행위에 대해서 함께 싸우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또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홍 지사는 지금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도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예. 한 발 물러서서 실제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영국 의원도 오늘 출마 선언하신다면서요, 도지사 출마 선언. 맞습니까? 예, 저는 그동안 이제 홍지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예, 예. 홍지사의 독선행정 바로잡으려고 엄청나게 싸워왔습니다. 그 여영국 의원님이 그분이시죠?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홍준표 지사가 얘기하고, 예, 예, 그, 예, 그때 예, 그 시위했던 그분이시죠? 여 의원님이? 예,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분이, 그분이시군요. 예, 예. 네. 경남 도민들 듣고 계시면 문자 좀 보내주시고요. 어떤 의견이신지, 지금 상황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알아들었습니다. 아, 예, 여영국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경남도의원입니다. 정의당 소속이고요. 여영국 의원이었습니다.